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한 거는 뭐냐? 자기 몸을 갖고 실험하는 거. 그게 6년간의 고행이에요. 그래서 이 고행이 너무너무 사실, 진짜 참혹해요. 뭐, 거의 하루에 그냥 뭐, 대추 하나, 쌀한 톨, 뭐, 이렇게 먹고, 왜, 부다의 고행상, 그 있어요. 그 상, 검색해서 보면 알 거야. 거의 여기 갈뼈가 다 드러나 있는. 그래서 그때 이제, 부다가 인간의 몸으로 겪을 수 있는 고통, 404가지를 다 겪었다. 그러니까 몸이 있기 때문에 고통이 있는 거 아니에요. 몸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평생 많은 고통을 겪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 그렇게 많은 거몇 가지 안 겪고 그냥 삶을 마치는 경우도 있잖아. 근데 이 몸, 살, 뼈, 힘줄 이런 걸 갖고 있는 한 이것들은 언제든 나에게 고통을 줄수 있는 존재인 거야. 그러니까 그 모든 뭐그 독재자들이 온갖 고문 기술을 다 개발해내는 게 우리가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막 눈알을 뽑고 막뭐뭐 귀를 어떻게 이런 게 이게 다 고통의 토대인 거예요 사실은. 네. 그거를 다 체험을 하고 진짜 마지막에는 숨을 안 쉬는 고행을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코로 숨을 안 쉬니까 이 안에서 이제 귀로 뚫린 구멍으로 하여튼 다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터져 나갈 것 같은 거예요. 또 귀를 막고 그러면 막 그런 식으로까지 이 고통의 극한까지 다 체험을 하셨어요. 근데 그 고통에서 깨달음에 이르지 못한 거예요. 우리로서는 좀 다행이지. 고통으로 깨달았다 그러면 전부 다 그렇게 가야 되는데 이게 자이나교가 이 불교랑 되게 비슷한데 자이나교는 훨씬 더이 금욕적인데 초점. 자이나교 교주는 아예 옷을 안 입어요. 그 불상, 아니 그 자체도. 그러니까 옷에 뭘 걸치는 것부터가 다이 세상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자이나교는 지금 인도에서 굉장히 성행하고, 그다음에 그 청년들이 요즘 그 자이나교로 많이 출가를 한대요. 그래서, 그리고 목욕하면 안 돼, 평생. 머리 감으면 안 돼. 예. 그리고, 뭐야, 남이 흘리는 것만 먹어야 돼. 아주 그 계율이, 정말 뭐 이렇게 기괴한 계율이 다 있나. 그리고 이렇게 이 미생물, 그러니까 살생을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미생물을 밟으면 안 돼. 그래서 물 속에 있는 미생물 때문에 물을 이렇게 걸러서 마신다거나 뭐 하여튼 그런 어마어마한 계율이 있는데 거기를 출가를 한다는 거야. 유튜브에 그 있는 그루들을 보고. 근데 그 청년들이 출가해서 인터뷰를 해보면 너무나 편안한 거야. 왜냐면 그 청년들을 괴롭힌 건 뭐냐면 자기보다 잘난 전 세계의 청년들이었던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못났나?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나? 인정욕만. 그것 때문에 거의 지옥을 알았는데 딱 자이나 머리 안 감아도 돼? 왜 옷도 안 입어도 돼? 그러니까 그다음 완전 해봐. 남이 뭐라고 보든 아무 상관이 없어지니까 내면의 평화와 자유가 뭐. 여러분도 뭐 불교는 이제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되니까 좀 힘들 것 같으면 내가 왜 자인하고 홍보를 하고 있지? 그 글쓰기 책 쓰다가 책쓸때 그걸 어떻게 유튜브에서 아니 어디선가 기사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그 기사다가는 유튜브로는 못 봤어요. 그 유튜브가 그런 세계도 열었더라고. 하여튼 그래서 인도의 청년들도 그러니까 자기 좀 예쁜 청년들의 비교 대상이면 전 세계 탑 모델인 거야. 이런 미친 팔짝대를 노릇이 있나? 예전엔 동네에서 내가 제일 예뻐 이러면 충분했는데 동네 미인이 아니야. 미스 코리아 이것도 아니야. 전 세계에서 그 인스타그램의 스타인 애들이 비교 대상이니까 진짜 이 괴로움이 얼마나 크겠어. 이게 지옥이잖아. 여러분은 뭐 그런 비교를 할 처지는 아닌 거고. 그만큼의 자유가 있는 거야. 예. 네. 그러니까 이 대충 생긴 게 얼마나 축복인지 이제 나중에 알게 돼요. 진짜. 그러니까 이 부처님이 한 고행은 그보다 훨씬 센 거라는 거야. 고행자들이 많이 있었고. 그랬는데, 아, 여기서 내가 깨달음을 이룰 수 없구나. 그래서 고행을 멈춥니다. 멈춰가지고, 우유주기를 딱 먹었는데 몸을 회복했어요. 이 말은 뭐 과장일 수도 있지만 청년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지금 35살밖에 안 돼요.
만약에 50대에 6년 고행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 그대로 열반. 그대로 열반 이제 그냥 어. 영양실조 뭐 이런 걸로 이게 6년까지 안 가지. 1년이면 끝나지 뭐 그냥 앉아 있는데 그냥 예, 이게 이 지금 살아 있는 죽었는지 모르는 상태가 되겠죠. 그대로 미라된 청년의 몸이기 때문에 그것을 예, 버틸 수 있었고 바로 회복이 돼요. 그리고 에, 나는 이거를 이제 믿는 게 이렇게 회복됐다는 걸 정말로 이제 믿는 게 뭐냐면 자기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사람이 교행을 하면 에, 진짜 에, 온 병에 다 걸려요. 근데 이거는 인간이 품을 수 있는 가장 거룩한 질문과 하두잖아. 그리고 모든 사람이 편안해지는 길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하는 거에는 스트레스가 없는 질문이에요. 네, 나를 막 이렇게 괴롭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고행이지만 그 고행상을 보면 눈빛이 형형하고 가부좌를 틀고 앉아있다고. 우리가 그렇게 괴로운데 어떻게 그렇게 앉아있을 수가 있어. 지금 멀쩡한 몸으로도 못 앉아있는데. 네. 그래서 명상을 막 그냥 토굴해서 막 10년 20년 하는 것도 가능한 게 내가 나를 위해서 뭘 국리를 하는데 그렇게 하면 할 수가 없어요. 그거랑 동급으로 자꾸 생각을 하는데 명상은 자기의 욕망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잖아. 그래서 막 발이 저리고 이런데도 몸이 릴렉스가 되는 거예요. 예, 거기서 병이 생긴 거라면 그 명상법이 발전을 안 했겠지.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한다 하고 이거는 전혀 다른 거야. 똑같은 고통이지만 내가 전 인류와 연결된 질문으로 하는 고통과 나를 나만 구하는 무언가를 하는 거는 전혀 다르다. 그래서 아주 바로 나는 몸이 회복됐다고 믿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보리수나무 아래로 들어가서 예, 최후의 결전을 하는데 여기도 보면 이제 여기 3페이지 중간에 봐요. 온몸에 살과 피가 다 마르고 피부와 심줄과 뼈가 다 마르고 부서지더라도 기필코 무상정등정각. 이게 뭐냐면 무상은 뭐냐 더 이상 위가 없다. 궁극의 깨달음이다. 이런 거예요. 거기에 예, 이르기 전에는 결단코 이 가부좌를 풀지 않으라. 또 사자우를 터뜨렸어. 그러니까 태어나서 내둥한 게 사자우고 깨달은 다음에도 또 사자우를 터뜨리세요. 그런데 여기 어디 수동적이고 이렇게 고요하고 정멸의 이런 사상이 있냐면 이거는 청년의 진짜 파토스가 저는 붓다보다 더 흘러넘치는 철학은 못 봤어요. 철학이라고만 봐도. 그래가지고 거기도 아주 이제 감동적인 얘기가 많지만 다 넘어가고 49일 만에 77에 49 이게 중요해. 그때 동쪽에서 솟아오른 새벽별을 보는 순간 드디어 이 궁극의 깨달음에 도달했어요. 또 역시 사자우. 이제 어둠의 세계는 타파되었다. 다시는 고통의 수로에 말려들어가지 않으리라. 고뇌의 최후처라 선언하며 열의 세계를 선포한다. 그리고 나서 이제 부다예가 깨달은 내용을 딱 압축하면 뭐냐. 무상. 재행무상. 세상에 머물러 있는 것이 없다. 그러므로 재범무아. 모든 존재에 고정된 자아가 없다. 그러니까 서양은 이 20세기 중반에야 비로소 철학에서 주체가 없다는 걸 선언했어요. 20세기 중반에 네. 고정된 자아가 없다. 이것을 선언한 무아를 선언한 최초의 선언이에요. 인간이 그러니까 이거는 인류의 공동의 자산인 거지. 공동의 경지라. 주체가 없구나. 자아라고 고정된 것이 없구나.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괴로운가? 자아를 고정불변의 무엇이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딱 벗어난 순간 열반에 이른다. 열반은 완벽한 마음의 평정. 그 무엇도 바라는 게 없고 결핍이 없는 상태. 그게 열반. 요 세 개가 핵심이고 연기법은 이거를 받쳐주는 우주의 물리적 원칙이에요. 원리. 인연의 사슬. 그러니까 뭐냐. 인과연의 끊임없는 사슬 속에서 이 우주가 서로서로에게 의존하고 있다. 인터디펜던트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우리가 생각하면 내가
나만의 고유하게 존재할 수 있는 건 내가 돈을 가지고 혼자 산다, 혼밥을 한다. 이거는 뭐, 근데 돈도 이미 이거는 사회적인데 연결돼 있는 거고. 내가 이 돈을 벌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과 결합을 해야 되지. 뭐 어떻게, 아니 보이스피싱을 하든 뺏는 것도 뭘 굉장하게 연결돼야만 가능한 거예요. 예, 혼밥이고 뭐 혼자라고 해서 나는 나야라고 할 수가 없어 이미. 그럼 뭐 내가 오피스텔에다 오피스텔을 지은 사람이 있을 거고, 짓는 과정이 있고, 그 짓는 사람들의 부모가 있을 거고, 세상에 도대체 연결되지 않은 게 어디? 예. 근데 이걸 이때 발견. 이거를 우리가 지금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나는 혼자 살수 있다고. 그래서 혼자서 사는 결과가 뭐야? 모든 청년들이 그냥 지금 뭐야? 그 희귀꼬무니가 된 거잖아. 혼자서 스마트폰하고 그 배달 앱. 그래갖고 방에 갇혀가지고 이러고 사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야? 나는 나 혼자 살 거야. 이렇게 선언을 한 건데, 이게 괴로움의 원천의 원천이라는 거 아니야. 요 괴로움을 타파하려고 부다가 이렇게 고행을 하고, 무상 정등 정각에 이런 일을 얻는데, 2600년 뒤에 태어난 청년들은 이걸 몰라. 세상에. 이런 어이없는 일이 어딨냐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몇천 년 동안 불교 국가였어, 심지어. 서양이 아니었다고. 심지어 세상에 신라 고려는 알지요? 조선은 뭐 설마 알 테고, 조선은 성리학의 나라였다 쳐도 고려는 불교 국가였고 신라 불국토였잖아. 경주 가봐. 그냥 온 도시가 다 부처님의 흔적으로 가득 차 있는데. 아니 이런 나라에서 이런 청년 내 길이 있다는 걸 모른다는 게 이게 말이 되나? 이게 어떻게 이 교육받는 이 청년의 과정에 하나도 이게 제시된 적이 없다는 거. 네. 그게 진짜로. 그러니까 서양인으로 다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자기 삶을 고립을 시켜놔버리면 여기가 지옥이거든. 그러면 공황장애 우울증 다 앓고 세상에 대한 분노와 증오만 생겨요. 그리고 두려워. 분노가 많은 사람일수록 두려워. 밖에 못 나와. 그러니까 내가 제일 먼저 얘기했지만, 산다는 거는 부모 자식 관계에서 돌봄을 받다가 밖으로 나가서 스승을 만나는 거라고. 나가기는커녕 지금 방을 하나 차지하고 그냥 들어앉아 있게 됐어. 그러니까 오로지 그거밖에 없는 거야. 부모. 근데 부모가 스승 역할을 하는 게 아니지. 그리고 원래 혈연 관계에는 스승이 될 수가 없어요. 혈연 관계. 부모가 아무리 훌륭해도 절대로 그건 될 수가 없어요. 부처님은 어떻게 했냐? 아들을 낳았잖아. 그 나라가 망했어. 그럼 아들이. 아니, 이제, 그건 나중 일이고. 이제 부처님이 아까 깨닫기 전에는 여기를 안 오겠다고 사자오를 터트리셨잖아. 깨달았어요. 그래서 갔죠. 몇년 뒤에. 가서 이제 이 아들을 만났지. 근데 이 왕비가 뭐냐? 너 아빠한테 가서 저기 유산을 상속해달라고 해. 이러고 보냈어요. 참, 참 출가해서 깨달은 부처님한테. 그래서 아들이 가서 저기 아버님 저에게 유산을 상속해 주세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고 했을까? 아버지 붓다가 뭐라 그랬을까? 출가시켜 얘. 그래가지고 7살인가? 이그 나이에 가장 어린 나이로 출가했어. 출가를 했는데 얘가 그 부처님 그 승원에선 금수 중에 금수저 아니야? 아버지가 붓다야. 이게 말이 돼? 예? 태어나 이거는 뭐이 얘를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얘가 이제 그거를 이렇게 굉장히 의식을 하고 수행을 안한 거야. 그래갖고 부처님 생애에서 처음으로 그 세수대야를 던지며 화를 냈다. 이런 그 아들한테는 다 이렇게 화가 나는 거야. 부처님도 그못 참아. 근데 이제 또 다른 데는 어떻게 되냐면 세숫대로 그 물을 가져오라 그러고 발을 씻내 발을 씻으라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의 발도 씻으라고 해. 근데 얘가 그걸 못 하는 거야. 왕자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아주 혼독하게 훈련시킨 다음에 너는 이제 숲에 들어가서 아무도 너를 눈치채지 못하는 그런 수행을 해라. 그래서 밀행수행, 밀행제일이라고 왜 이렇게 있으면 그 사람이 누군지 전혀 아무도 존재감 없는 거에 일이가 됐어요. 자기를 낮추고 낮추고 비워서. 그래서 모든 사람을 편안하게 해줘. 그러니까 이 존재는 자기를 드러내는 순간 제 부처님하고 아들이야 이렇게 되잖아. 근데 있는데도 사람들이 이걸 못 느끼게 그런 수행을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 저기 뭐야 혈연관계에서는 배움이 일어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는 부모대로 자기 스승을 만나는 거고 자식은 자식대로 만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여튼 부처님의 이 철학 이 가르침 안에는 이 현대 물리학 이 비로소 증명한 것들, 그다음에 현대 뇌과학이 증명한 것들, 예 그리고 이 철학적으로 이제 서양은 정말 수천 년 동안 이 형이상학과 싸워서 비로소 도달한 그런 철학적 과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불교는 과학이라고도 하고 철학이라고도 하는데 종교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내가 요즘 이제 스승으로 삼는 달라이라마 얘기를 들으면 딱 간단해요. 과학을 탐구해야 돼. 그래서 불경을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돼. 예전에는 과학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과학으로 증명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가능하다는 거. 그 다음에 이걸 철학으로 이해를 해야 돼. 논리. 그 논리학이 엄청 발달했어요. 불교는 논리학. 그리고 나서 종교는 실천하는 거야. 몸으로. 그게 자비심. 보살해. 그게 이제 부처님이 이제 깨달은 이 청년부다의 마지막 장면이 뭐냐면 깨달았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지금 깨달음지 못해서 괴로움에 빠져 있고 끊임없이 윤회를 하는 중생을 구제하는 그 방향으로 몸을 돌려야겠죠. 그래서 이제 260km라고 하는 그 먼 길을 걸어서 도보로 가서 자기와 같이 고행했던 그 도반들 다섯 명에게 깨달은 거를 설법을 합니다. 다섯 명이 다 깨달았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자신이 깨달은 것보다 더 기뻐했대요. 드디어 깨달았구나.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나의 깨달음이 다른 중생을 구제하는 길이 될 수 있구나를 증명한 거죠. 그러니까 부처가 되려면 중생이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한테 컴플렉스 느낄 필요 전혀 없어요. 우리가 있어야 부처님이 부처일 수 있는 거야. 우리가 다 깨달으면 부처가 필요가 없지. 그래서 이제 불교 신자들이 불법승 삼보에 기합니다. 이런 걸 늘 하시는데 그 몰랐어요. 절에 가도 그런 거를 이렇게 하는 거. 근데 이 공부하면서 알게 된 거지. 불은 부처님이고 법은 부처님의 법, 다르마. 승은 뭐냐면 이것을 함께하는 도반들의 공동체예요. 그래서 이 세 개가 있어야 완성이 돼요. 그러니까 지혜와 지혜를 터득하는 그 배움의 공동체가 있고 그거를 날마다 수련을 해서 내 감각과 감정과 이성과 논리를 다 재구성했을 때 깨달음에 오면 그때 나는 존재 자체가 자비가 돼요. 그게 종교. 그때는 종교의 영향. 조건 없는 배품이 가능한 거지. 이 지혜와 내가 이런 논리적으로 지금 완전히 설복이 안 됐는데 그때 하는 보시나 뭐 어떤 배품은 얼마나 어색하고 인위적일까? 그리고 자꾸 자아를 거기 결합을 해서 생색을 내게 된다고. 그래서 불교에서의 보시는 무주상인데 뭐냐면 주고받음에 주는 자도 없고 받는 자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몰래 준다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주는 자와 받는 자가 없고 뭐가 있냐면 배품이라는 사건과 행위만 있어. 그래서 받는 사람이 더 큰 배품을 베푸는 순간 있어. 그게 이제 부처님은 탁발을 하러 가면 받는 사람인데 탁발을 받아줌으로써 그 사람에게 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건 정말 멋진 일이지 않나? 예, 여러분도 백수의 경지는 이 정도가 돼야 돼. 내가 친구한테 저기 난 뭐 배우고 싶은데 돈 좀 달라고. 근데 친구들이 보면 저절로 주고 싶어져야 돼.
주는데, 그래, 너가 복을 쌓을 수 있도록 내가 받아주마. 이런. 내가 진짜 이거 없어도 되는데, 네, 너를 위해서, 네 영혼을 좀, 네, 영혼의 사슬을 풀어주기 위해서 내가 기꺼이 받아주마. 이렇게 할수 있는 당당함이 있어야 된다고. 왜냐하면 지혜라든가 지식은 주인이 없어요. 근데 내가 그것을 배우기 위해서 누구의 도움을 받는 건 부끄러운 일도 아니고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왜냐? 그렇게 해서 내가 지식과 지혜를 얻은 다음에 나 혼자 영광을 본다. 이게 아니잖아. 그걸 누군가와 나눌 거니까. 그래서 정말 어느 순간에 받는 게더큰 배품이라는 이런 단정과 역설이 있죠. 뭐 불교는 수많은 역설과 아이러니를 만들어내는 이 수사학의 또 보고이기도 하고, 언어로 구사할 수 있는 모든 경지, 지극한 경지가 84,000 법문에 다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배울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나는 지금 나이가 50대 후반이 돼가지고 이제 불경을 본격적으로 배우기 시작. 물론 그 전에 이제 정화 스님한테 계속 들었지만 이제 늘 졸았기 때문에 복이 없어서 이제 그랬던 거야. 그래서 이제 늦게 배웠어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도 희귀한 일이고 사람으로 태어나서 불교를 만나는 것도 너무너무 귀한 일이다. 그래서 이제 주역도 50대 이후에 배웠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청년들이 막 주역 막 그렇게 떠들고 다니면 막 질투심이 사실 폭발해요. 쟤는 뭔데 지금 20살에 저런 걸막 천리무망을 뭐 배웠다 저딴 말을 하고 다니는 거야? 어? 나는 저때 진짜 그 주역이라는 게 있다는 존재 자체도 몰랐는데. 근데 불교는 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진화해 가는 과정. 사실 다음 생, 그 다음 생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전혀 다르게 사유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하여튼 여러분한테 저는 이제 이 위대한 멘토를 소개했으니까 이 만남을 어떻게 인연을 지을지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상.